아, 그래도 아직 뿌리가 들어간 도중인데도 색깔이 애들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워낙에 군무개체들이 이쁜 애들이다 보니까, 아, 이쁘게 잘 나오네요. 알약농장입니다. 자, 우리 픽시프로끼 500마리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저번 주에 300마리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500마리가 더 들어와 버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출에 픽시프로도 나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 좀더 많이 가져왔고요. 얘들 먹잇값만 장난이 아닙니다. 하루 국도라면 한 3, 4천마리씩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한 정확히 2, 3천마리 되겠다. 2,500마리 정도 쓰는 게 있다, 매일. 매일 국도라면 2,500마리 정도씩 쓰고 있고요. 죽을 맛이야.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평소처럼 목욕 약욕 시키고 사육장 세팅을 할 건데 이거는 영상에 담진 않을게요. 오늘 주인공은 픽시프로기 아니고 또 어차피 저번 영상에 바로 있는 걸또 찍어봐야 뭐 재미가 있겠어요. 오늘 픽시프로 세팅은 건너뛸게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물들이 와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생물을 데려오는 거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샵을 열고 이렇게 농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새로운 생물이 올 때는 두근거려요. 오늘 온 애들은 페트엘 개코고 이쁜 애들 있습니다. 페트엘 개코, 페트엘 개코. 일단은 페트엘 개코 아멜 애들 그룹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아멜 암컷. 수컷, 아멜 화이트아웃 수컷이죠. 얘도 아멜 화이트아웃 수컷. 이렇게 해서 총 몇 마리냐? 6마리, 8마리가 왔습니다. 한번 뭐 키워보려고요. 저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알약농장이 파충류 맛집이에요. 뱀이나 뭐 크레 이런 애들도 번식이 많이 되고 또 많이 옛날로 가자면 제가 처음 이 특수동물을 이런 양서파충류를 브리딩한 게 레오파드 개코였어요. 한십몇년 됐을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번식을 했으니까 십몇 년 됐죠. 십몇 년, 한 15년 정도 전쯤에 제가 처음 번식한 것도 레오파드 개코였기 때문에 뭐 페트릴 개코가 물론 성향이 완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면이 있어서 아마 번식을 잘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인공도 얘들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오늘 영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애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물이 뿌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구리들이 이렇게 울팅이들이 개구리가 돼서 이렇게 물에 둥둥 떠다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스스로 들어와 있네요. 잡힐 곳으로 해서 이렇게 수확, 개구리 수확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이 채집하는 재미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무한으로 즐겨요 알약농장.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 왜 이렇게 똥색인가요? 할 수 있어요. 색깔이 되게 까무잡잡하잖아요. 제가 저 친구 자꾸 울어요. 저 친구가 오늘 짝짓기를 끝냈는데 짝짓기가 끝나고 나서도 자꾸 우네요. 저런 애들이 있어요. 짝짓기가 끝나고도 아직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얘는 이쁘게 자랍니다. 일단은 얘들이 완전 까무잡잡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꼬리가 들어가면서 색깔이 점점 제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얘들이 하루 된 애들, 3일 된 애들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놨거든요. 한번 비교도 같이 해드릴게요. 자, 오늘 건져진 애들은 다 색깔이 까무잡잡할 겁니다. 근데 대강 보면 알아요. 이때는 어떤 애들이 이쁘게 자랄지. 이쁘다 이뻐. 지금 물이 살짝 뿌여서 애들 찾기가 힘드네요. 아우, 너무 많이 먹어서 애들이. 근데 애들, 와, 얘 이쁘게 자라겠다. 이런 애들 진짜 이쁘게 자랄 겁니다. 얘들이 진짜 역대급 크기로 자란 것 같아요, 요즘. 이번 애들이. 지금 보시면 제가 큰 애들만 골라놓은 게 아니잖아요. 큰 애들만 골라놓은 것도 아니고, 딱 보면 꼬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첫 피딩도 안 된 애들인데, 크기 보세요, 크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죠, 그죠? 저쪽에, 너무 더워요, 매장이요. 저쪽에 몇 마리 숨어 있는 것 같으니까, 또 출장 가서 잡아주자고요.
아이고 도망간다. 안돼. 아이고 다 도망간다. 이게 원래 양손으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제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얘들 뭐 물론 때 됐을 때 바로 빼주는 게 좋으나 하루 정도 뭐 여기 더 있는다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된 애들은 수영을 잘 못해서 어차피 다시 둥실둥실 떠올라요. 그래서 한 30분 있다 보면 다시 그 자리에 그러고 있어요. 어디 이렇게 이렇게 벽 같은데 기대가지고요. 아우 오늘은 너무 더워서 정신없네요. 아차. 이렇게 올챙이 입인 애들은 굳이 지금 안 건져주셔도 돼요. 근데 얘는 이 정도면은 개구리 입으로 변하는 단계라 꺼내주셔도 되겠네요. 꺼내주시고요. 와 얘도 이쁘게 자라겠다. 색깔이 벌써부터 파래요.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꼬리가 들어가면서 점점 파래지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꼬리가 들어간 도중인데도 색깔이 제대로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워낙에 근무개체들이 이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쁘게 잘 나오네요. 화이트 라임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분양 갔다 보니까 한 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친구 말을 못하게 해요. 뭔 소리만 나면 따라온다고 말을 못하게 해요. 쟤는 이따가 쟤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잡은 개구리들은 여기 깨끗한 물 속에서 한번 더 수영을 시켜주고요. 이제 자기 사육장을 갈 거고요. 제가 잡은 기간별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오늘 갓 잡은 애들 방금 영상 찍으면서 저희가 같이 잡은 거죠. 저 혼자 잡은 거 아닙니다. 제 구독자분, 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잡은 겁니다. 얘들은 더 일 먹었나? 자 여기가 하루 된 애들 비교해보시면은 채색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쵸? 얘가 오늘 잡은 애들, 여기가 하루 된 애들 상당히 블루블루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화이트 라인들도 지금 여기는 덜 하얀데 점점 하얘지고 있죠? 아이고 넌 여기야 하고 여기가 이제 3일 된 애들 보시면은 제법 민트색을 강하게 띈 애들도 있고 블루색을 띈 애들도 있고 이렇게 그린 민트가 될 애들도 있고요. 화이트 라임 애들도 상당히 채색이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꼬리가 완전히 들어가고 이제 점점 적응이 되면은 더 파래지겠죠? 얘 진짜 이쁘다. 이런 색감 기대해도 됩니다. 무늬도 투다시네요 지금. 얘도 이쁘고 이렇게 대놓고 민트들도 이쁘고. 저 우는 애를 제가 해치우고 오겠습니다.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임시 감옥에 가둬놨어요. 여기서 좀 조용히 할 줄 알았는데 여기가 일단 더 시끄러워졌어. 안녕. 또 울어봐 임마. 이제 또 안 울죠? 저희 매장 팽민들이 신기한 게 사람 손은 절대 안 물고 먹이는 엄청 귀신같이 알고 먹어요. 손님들이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제 손은 절대 안 물어요. 근데 먹이는 1초 컷으로 받아 먹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손님분들이 우리 집 팽민들은 손하고 먹이 좀 못한다고. 오래 키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 팽민 키운 지가 이제 18년 차니까 관록이 생기다 봅니다. 얘들한테도. 아이고 너무 덥다. 자 진짜 역대급 크기인 팽민들. 진짜 크죠? 와 엄청 큽니다. 자 일단은 애들 이렇게 전경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받은 알들 보여드리고 영상은 마쳐보겠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온 영상인데 좀 내용이 부실한가요? 다음 영상은 좀 더 신경 써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쵸? 알들 슬쩍슬쩍 보이시죠? 많진 않고 진짜 모든 팽민들 통틀어서 가장 비싼 무단체 팽민보다도 비싼 팽민들 중에 동설의 종 궁극의 팽민, 얼티메이트 팽민의 알입니다. 수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대박 개구리들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알들 몇 개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칩니다. 자 오늘 영상에 나온 개구리들은 조만간 알량농장 홈페이지에서 입양이 다들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